안녕하세요, 베스트 드라이버 버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최정원입니다. 오늘 드디어 TCR이 TCR 룩이 완성됐지? 그치, 서킷 토이가 서킷 토이 완성돼서 완성? 완성까진 아니고 일단 쉐이크 다운을 하러 오늘 쉐이크 다운 첫 쉐이크 다운을 하는 날입니다. 일단 짠, 쟤는 진짜 TCR이잖아. 레알 TCR. 레알 TCR을 보다가 우리의 서킷 토이는 짠! 짜자잔. 우와. 그리고 간지는 똑같다야, 옆에서. 아니, 뭐가 다른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, 사실 똑같아야 돼. 왜냐하면 TCR의 그 모든 부품을 다 썼으니까. Never just drive. 여기도 이제 베랩 스티커 좀 붙여줘야 되겠다. 너무 그렇지. 허전하다. 아니, 초가 안 나오면 붙여야지. 그래, 일단 이 차를 다 만들고 나니까 TCR하고 다른 거. 일단 무게. 무겁지. 한 30kg 더 무겁다. 꽤 차이 나네. 그리고 터빈이 다르다. 터빈이 어떻게 달라? 터빈의 종류와 사이즈가 다르지. 제 TCR에 들어가는 터빈은 우리가 못 구하는 터빈이야? TCR에선 구할 수 있는데 아마 저게 산타페 터빈인가 그럴 거야. 얘는 그냥 순정 아반떼 터빈이고. 그리고 미션이 다르고. 그리고 실내 파츠가 얘는 이 차의 컨셉은 포르쉐의 GT3 RS처럼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보면 시트 이쁜데? 짜자잔. 시트 되게 기회를 저렇게 칠한 거야? 그치, 퍼포먼스 블루로 깔을 맞췄지. 역시 우린 다 계획이 있지. 이런데 마감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. 배터리도 뒤로 있고. 야, 시트 좋다. 이야, 핸들 봐라. 야, 이게 TCR보다 계기판이 넓어서 좋네. 그치. 신형 포르쉐 느낌이네. 핸들도 사실 똑같은데 얘만 다른 거지. 아반떼 TCR하고. 얘가 더 버튼이 많아 보인다. 배기음이 살짝 달라. 근데 얘도 충분히 뭔가 파워풀하기도 하고, 나머지는 다 이제 순정과 동일한데 이런 데를 다 알칸타라로 바꿨지. 신경 많이 썼다.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변했네. 그렇지. 이런 데도 좀 더 뭔가 고급감을 더했지. 이 버튼들은 다 뭐가 쓰는 거야 지금? 이게 이제 순정 원래 N 양산차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잖아. 그 기능을 여기 다 넣은 거지. M모드, 뭐 드라이브, 크루즈는 사실 이건 아마 피트 그 속도 제한으로 바뀔 거고. 여기 NGS라고 써 있는데? 그치, 이제 이걸 누르기 편하려고. 나 NGS다! 꽉! 이렇게 되는 거지. 오늘은 뭐 빨리 달리진 않을 거고, 뭐 차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.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디선가 우리가 배틀을 잡고 있을 수도 있지. 본넷은 여는 건 TCR과 똑같다. 이걸 보다가 바로 저 TCR로 넘어가서 보면 비교가 되겠다. 일단 먼저 바뀐 걸 말씀드리면, 이 휠 하우스를 재설계했습니다. 아, 그래? 이거 무슨 용접 자국이 있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쉐이크다운이 끝나고 엔진을 내려서 도색도 싹 하고. 또? 실내 이제 이런 것들 도색을 해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리고 또 엔진을 내려? 그렇지. 야, 정성이다, 정성. 그리고 요 앞에 여기 파츠는 다 TCR 거. 얘도. 이걸 자세히 봤다가 바로 TCR로 가볼게. 거의 흡사해 보이지? 거의 흡사한데 뭐가 다르지? 거의 흡사하지. 다이노 같은 건 안 재봤지 아직? 조만간 해봐야 되는데. 예상 마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예상 마력보다는 타겟 마력은 350마력으로 만들어볼까. 제가 몇 마력이지? 오리지널 TCR이? 350마력. 아, 같이 맞추겠다? 근데 무게가 200kg 무거우니까 사실 더 올리고 싶은데 더 올리면 안 건강할 것 같고.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전륜차에는 뭐 마력을 400마력인가 이상 올릴 수 없다.
로스가 너무 심하니까. 근데 또 컨트롤하면 우린 휠도 커졌고 타이어도 세졌고 날개도 똑같은 날개고. 원래 배터리가 이렇게 아니지? 이건 이제 200kg 무거워진 걸 조금이라도 덜 해보고자. 거의 뭐 초경량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게 들어있네. 아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. 그치. 레이스카 치고는, 레이스카라고 해야 되나?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? 뭐 약간, 그러니까 레이스카스럽게 만든 거 치고 고급 버전 같다. 그치? 약간 TCI 고급 버전. 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와줬어. 야, 이런데도 뭐. TCR엔 여기 에어잭이 있었지만 여긴 주유고. 주유고고. 야, 이런 작업들은 어디서 하는 거야? 이런 스웨이드로 다 이렇게 잘 씌워주냐? 우리나라가 능력자들이 많아. 능력자들이 정말 많아 우리나라. 못 만드는 게 없어 우리나라. 거의 뭐 완벽한데? 옛날엔 좀 우글우글하고 촌스러웠는데 좀 하면... 작업한 티도 나고. 이거 요즘에는 원래 나온 것처럼 해놨네. 그럼 얘는 오디오도 나오는 거네? 그럼 내비도 되고 다 되지. 좋다. 에어컨은 안 돼. 아, 에어컨은 안 되고? 에어컨은 웬만하면 넣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공간이 좁아가지고. TCR은 엔진이 뒤로 한 50mm가 더 들어가 있어. 근데 얘는 그 포인트를 못 바꾸다 보니까 그 공간이 없더라고. 그래서 에어컨은 포기했다. 대신 얘는 창문 4개가 다 내려가니까. 창문 열고 달리면 되지. 아, 얘한테도 이제 슬릭을 낄 수 있는 하체가 됐구나. 그치. 마력까지는 아직 안 올렸지만 뭐 마력까지 올라가면? 올라가면 이제 너에게 이겼던 그 GTR 이런 것들과 이제 맞다이를 깔 수 있지 않을까. M2CS 뭐 이런 차들 있잖아. 나 이겼던 차들. 아 근데 이 영상 보고 또 차 팔아버리시면 안 되는데. 근데 나랑 약속했거든 그때. 차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. 이게 인제에서 몇 초가 나올까? 내 목표는 한 4초. 4초. 근데 또 이게 직선 스피드가 좀 나와야. 직선에서 넘어가면 사실 답이 없잖아. 에? 근데 뭐 코너로 승부하는 차 아니야 이제? 아니 블록킹하면 사실 못 넘어가니까. 근데 어찌됐든 저번 3100보단 세졌으니까. 오케이. 그럼 좀 이따 들어가 보자. 3세컨즈에서 라이브 중계를 위해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. 자 그럼 쉐이크다운을 하러 준비됐어? 응. 가자. 얘는 옆자리가 있어서 좋다. 어차피 뭐 오늘 테스트만 하는 거잖아? 테스트 쉐이크다운이지 쉐이크다운. 차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고. 녹화 중입니다. 출발합니다. 야, 소리는 뭐 거의 TCR과 흡사한데? 그치.
2단 쓰지 여기서. 그렇지, 2단 쓰지. 얘는 단수가 하나 DCT라 높네요. 진동이 있어? 저 고속 코너에서? 이렇게 천천히 가면 TCR은 직선 최고속이 몇 정도 봤어? 240. 한 20km 이상 차이 나는데? 어 근데 30km? 악셀 끝까지 안 밟았어. 아 그래? 쉐이크 다운 때 뭐 예를 들어 오일이 어디 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체크해 봐야겠네.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쉐이크다운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 다 죽었어. 그 폭스바겐, 세아트, 아우디 이런 데들은 TCR이 시퀀셜 아닌 DSG 모델도 있거든. 네, 시퀀셜이 느낌이 훨씬 강력하고 좋다. 서킷에서 쓰기엔. 그치. 그리고 코너링 느낌은 난 방금 리얼 TCR을 타 연습하고 왔잖아. 거의 똑같아. 근데 거기에 그냥 약간 BOP 웨이트를 실은 느낌? 그래도 TCR보다 조금 조용한 것 같아. 그 내장재가 없어서 그런지 내가 소리 질러도 안 들렸어. 아 그치. 어. 이제 마무리를, 차 마무리를 잘해서 인제를 가서 형하고 나랑 타보면서 이 차의 포텐셜을 느껴보고, 형도 아반떼 TCR을 타봤잖아. 성공적인 쉐이크다운이었다. 그만큼 TCR 파츠들이 좋은 거지? 그럼. 바로 그냥 쉐이크다운에 문제 없이.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기는데. 이렇게 못 달리지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쉐이크다운은 마쳤고요. 이제 단돌이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 컨텐츠로. 구독자 배틀 받습니다. 받는 게 아니지, 너의 그. 아, 그치. 일단 내. 이겼던 분들한테 한번 연락 돌려야지. 연락 돌리고, 구독자 배틀 이제 라인업도 좀 더 폭 넓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차종과 한번 저희의 서킷 토이와. 기존의 벨로스터 엔도 계속 하는 거지? 아, 그럼. 그건 이제 신청자의 차 급을 보고. 보고, 맞춰서. 맞춰서. BOP를 차로 맞춰버리네. 아, 그치. 멋있습니다. 아무튼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이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